188번. 이거 답이 좀 찾기 어렵지? 몇 번이야? C번이 답인데. 왜? 왜?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 왜 C번이 답이야? 시리즈를 찾아봐봐. 시리즈를 찾아보면 시리즈는 복수 형태도 시리즈스가 나와 있다. 근데 1년에 이런 거, 1년에 이런 뜻. 자, 다 시리즈 오브 하면 1년에. 근데 그럴 때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가 붙어야 돼요. 알겠니? 래피드 시리즈, 급격한, 자, 이런 변화. 그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문장 보니까 앞에는 전치사구가 나와 있어. between. 자, 9세에서 15세 나이에 이런 그 사이에서 보면 ages. 자, almost 배웠지? almost는 여기서 품사와 푸사다. 그죠? 자, 거의 모든 젊은 애들이 undergo. 하나 외워라. 겪는다. 변화를 겪는다를 언더고죠? 자, 1년의 급격한 어떻게 육체적인 이런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그래서 동사고. 여기서는 어가 빠져있는 문장이다.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러면 자, 피지올로지컬은 뭐야? 품사가 형용사니까 changes라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이런 변화들을 겪었다. 단순한 문장이었어. 그래서 C가 왜 C가 어가 빠져 있잖아. 그치? 자, 어 시리즈 오브 복수 명사하면 1년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는 셀 수 있는 명사함으로 문맥상 앞에 뭐가 필요하다? 어가 필요하다. 알겠지? 복수 형태면 시리즈, 니네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시리즈스로 나와 있어요. 알겠지? 근데 1편에 이렇게 1년에 이런 뜻일 때는 뭐다? 어가 붙어야 돼. 이해되냐?